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7강 Let's Practice 1번 목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ear Sir and Madam, 그래서 뭐 남자나 여자에게 친애하는 자, Please be advised, 명령문이죠. 자, be PP로 썼어요. 응, 제발 충고를 받아줘라. 뭐 내 말 좀 들어봐라. 혹은 알려드립니다. 다 돼요. 자, 대접속사죠. 자, my July statement. 자, 그래서 statement란 원래 말하다, 보고서라는 뜻도 있지만, 자, 여기서는 뭐냐면은, 계산서, 뭐 관리비 통지서예요. 자, 이 관리서, 관리비가, 자, 컨테인 포함하고 있는데, 자, late payment는 연체료. 자, 늦게 낸 돈이죠. of $35를. 자, 너는 excess 했어요. excess는 원래 평가하다 라는 뜻으로 잘 쓰이지만, 자,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산정. 자, 산정했다. 돈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자, discharge는 이 요금을. 자, 왜냐하면 너가, 자, claim 주장했기 때문에. 자, to have not received. 자, 여기서는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자, 앞에 시제가 지금 현재죠. you claim에서. 그리고 have pp는 앞선 시제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법, 네가 받아오지 못했다고. 자, 나의 요금을. 자, until 5 days. 5일까지 after the due date. due date는 마감일. 자, 마감일 5일까지, 마감일 후에 5일 동안 못 받았다고. 자, 그 요금은, 자, was mailed, 붙여졌다, 우편으로. 자, 10 days before, 10일 전에 the due date. 내가 이 마감일 10일 전에 붙였어. 그리고 체크는, 여기서 체크는 확인하다 뜻이 아니고, 수표. 그 수표는 was presented, 제시되었단 말은, 너에게 갔다는 뜻이에요. 자, for payment. 이 비용 처리를 위해서 at my bank, 내 은행에. 자, one day after, 자, 하루 후인데 the due date, 마감일 하루 후에, 하루 지났단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 나왔고. 자, how could you process, 어떻게 너가 처리할 수 있니 그 수표를. 그리고 have it, 20만원 수표죠. 자, have in my bank. 자, 그러면은 가질 수 있니 그것을 내 은행에서. 가진단 말은 돈을 빼갈 수가 있니 은행에서. one day after, 하루 후에 due date, 마감일에. 이렇게 늦게 처리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장할 수가 있니 그 페이먼트가 5일, 내 돈 지불이 5일 늦었다고. 지금 장난하니? 내가 10일 전에 붙였는데 이제 와서 이걸 처리했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suspect, 의심 하는데, 자, as는 여기서는 처럼. 자, so has been reported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현재 완료형 되었었죠. 이전에 라는 뜻이에요. 저 현재보다 앞선 시점, 이전에 보고되었던 것처럼. financial news는 금융 뉴스에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자, 너는 deliberately,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여기서. 자, 너는 deliberately 하게 failing 해왔다고. 그러면은 고의적. 자, 고의적으로 실패해왔는데, to process가 목적어죠. 처리하는 것을. 자, 돈의 지불을. 자, in timely manner는 시간적인 방법. 시간적인 수단으로,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시간 늦춰서. 자, when the consumer checks each own summons, that's 4 days. 자, 여기까지 끊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비자의 이 수표가, 자, each own은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놓여있다. 너희는 누군가의 책상에 4 days는 이게 좀 수일 동안은, 너가 수일 동안 처리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뜻이에요. 자, 그럼 너는 can make, 만들 수가 있는데 handsome profit을.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handsome profit은 잘생긴 이익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후한 이익. 자, 후한 이익이란 말은 대단히 많은 이익이라는 뜻이죠. 후한 이익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 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 by ing죠. 우리가 charging 함으로써. 그래서는 부과 함으로써. 자, undeserved는 받을만 하지 않은.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자, 연체료를. 자, 나는 기대하는데. 자, this late fee가. 자, 이 연체료가. 자, will be pp요. 제거되어지기를. 자, 여기서 여기서는 expect 주어동사 뒤에 됐었죠. 그래서 대절에 1번. 자, 그 다음 또 expect 뒤에 대절에 2번도 지금 병렬 구조로 또 기대하는데 또 주어동사 들어가죠. 너가 will not charge, 부과하지 않기를 나에게 다른 연체료를 다시.
자, very truly yours. 뭐 진정으로 자, 아만다 베크가 그래서 부당하게 부과된 은퇴를 항의하려고 뭐 이런 거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 뭐 자동이체하고 온라인 뱅킹이 되니까 이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고의적으로 받은 적 없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했다가 걸리고 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늦으면은 연체료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얘들이 처리 안 하고 우편으로 고치셨을 때 그러니까 우편인이라는 수단을 악용해 먹은 거죠. 저런 사건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불평을 다시 한번 P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도적인 연체료 부과에 대한 항의.